미군 범죄의 기승. 미군의 총기 사고.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된 이후 주한미군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일본에 비해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로 온 것에 대한 불만과 화풀이도 섞여 있었다. 에이, 더럽고 불결한 나라, 마땅히 놀 것도 없고 사람들은 죄다 슬래키보이들 뿐이야. 그렇게 씩씩거리면서도 미군 기지들은 도시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선 접근하면 발포한다는 팻말을 군데군데 붙여놓았다. 당시 미군은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주의가 팽배했으니 미군의 눈밖에라도 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비명횡사하는 수가 있었다. 57년도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 57년 7월 인천에서 미군의 송유관에 올라앉아 있던 3살 먹은 아기가 미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미군은 오발이라고 변명했고 총을 쏜 사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3개월간 봉급의 3분의 1을 몰수당한 게 유일한 응징이었다. 7월에 다시 인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송유관 근처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소년들을 향해 미군이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한 것이다. 여긴 군사지역이니 얼쩡거리지 말라도 그러네? 또 9월 전북 옥구군에서는 풀을 베던 소녀들에게 미군이 총격을 가해 소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10월 경북 김천에서는 또다시 소년이 숨졌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제목은 또 미군 헌병이 총질이었다. 미군 부대로 가는 화물 열차를 수리하고 있던 중 열차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학생 5명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열차 호송병이던 미군 상사가 학생들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헤이! 스탑! 학생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계속 걸어갔던 것이다. 저기 코쟁이가 뭐라는겨? 나도 몰라. 때문에 미군 상사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발포했고 다섯 명 중 제일 뒤에서 걸어가던 중학교 3학년생의 복부를 관통시켜 사망케 한 것이다. 사건 직후 이에 격분한 인근 시민과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에 운집하여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경찰관들의 제지로 곧 해산되고 말았다. 심지어 동아일보 10월 6일자 사회면은 아이의 절반가량이 미군 범죄 기사였다. 기사 제목들은 이렇다. 다른 미군의 만행, 총질 칼질 등 이틀에 또 세 건, 두 여인의 사상. 10월 13일자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122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어떠한 재판권도 처벌권도 없었다. 그저 미군 측으로부터 들었던 말은 이런 게 전부였다. 쏘리, 앞으로 병사들에게 주 1시간씩 훈시를 주겠습니다. 앞으로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총기 사고가 없어지자 폭력 사고가 기승하다.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된 57년 한 해 동안에만 122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다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군 사령부에서는 더 이상의 총기 사고는 막겠다며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을 하게 됐으니 이후로는 총기 사고 대신에 폭력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특히 미군 부대의 물건을 훔치는 얌생이 짓을 하다가 걸리면 한국인들은 미군의 집단 린치를 각오해야 됐고 심한 경우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구두 닦기 소년 린치 사건이었다. 58년 2월 아침 의정부의 미군 헬기장에
비행기 부속품 상자가 도착했는데 상자를 내리던 카투사들은 이내 상자 속에서 비명을 들었고 상자를 뜯었더니 얼굴에 콜타르를 뒤집어 쓴 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갇혀있는 소년을 발견하게 된다. 헐. 소년은 14세 구두닦이로 이날 새벽 부평의 미군부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들려 무려 5시간이나 구타를 당한 후에 양쪽 무릎과 팔을 칼로 찔리고 머리칼을 베이고 얼굴에 콜타르를 뒤집어 쓴 채 비행기 부속품 운반용 상자에 넣어져 못질을 당한 뒤에 60년 1월에는 동두천 여인 삭발 사건이 벌어졌다. 두 여자가 전에 알고 지낸 미군을 만나기 위해 미군 부대의 철조망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 영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두 여자의 머리를 빡빡 밀고 희롱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의 대답은 이러했다. 당연한 처사다. 부대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삭발로 벌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이다. 하지만 미군이 여자들에게까지 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미8군 부대 철조망 밖으로는 미군을 유혹하기 위해 양공주들이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었으니 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남자들은 도둑질을 하고 여자들은 매춘질을 하는 너무도 하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미군 장교는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 한국 여자는 기지촌의 매춘녀 말고도 여대생까지도 헐값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정부의 대책은? 미군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당시 미국이란 나라가 대놓고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있을 정도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게 커다란 이유 중 하나였다. 여기에 한국 정부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특히 이승만은 주한미군 범죄에 한없이 너그러웠다. 가령 측근들이 미군의 범죄에 대해 보고라도 할성 싶으면 이승만은 대뜸 이렇게 말리곤 했다. 이 사람아, 내가 가끔 미군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자네들까지 그러면 못쓰네. 미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야. 우리가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미국뿐이야. 미국 군인들의 비행이 신문에 나면 대미 감정이 좋지 못했지니 되도록 신문에 보고하지 말고 처리하도록 해야 해. 이런 이유로 당시 미군 범죄 기사는 유독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같은 야당지에만 집중 보도가 되고 있었다. 50년대 말 동아일보, 경향신문과 같은 야당지가 구독률 1, 2위를 차지한 건 이유가 있었지. 여당지는 읽어봤자 눈 가리고 아웅질만 하고 있었으니. 심지어 국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59년 1월 한 의원의 주장이다. 외국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국내 손님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과 미군을 만족시키는 매춘 여성을 구분해야 하며 외국인을 만족시키는 여성에게는 특별히 미군의 관습과 언어, 에티켓 등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당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인권보다는 미군의 성생활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